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마랑입니다. 쉽게 운동하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제 Anabolic Window of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단백질을 샀어요. 단백질 통을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대개는 뭐밥 먹고 아니면 운동하고 뭐 자기 전뭐 이렇게 한 스쿱씩 먹으라 그랬는데 좀더 극단적인 광고를 하는 그러한 단백질 용품의 이 설명을 보면 운동을 하고 나자마자 단어 자체도 immediately를 써요. 즉각, 즉시. 30분과 1시간 이내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좀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는 좀 그러한 잘못된 오류가 있는 정보예요. 근데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기회창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근합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든 용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다 사람들 심리 상태 그렇고 운동하게 되면 이제 근손실도 올 것이고 이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 지금 또 배울 테지만 뭐 안에 아미노산 이제 스파이크 아미노 수치가 높아질 것이고 뭐 인슐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합성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 끝나자마자 몇 시야 진짜. 물이 오래 됐네요. 이렇게 헐레벅떡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 좀 생기죠? 강박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기회창이 잘못됐다 아니면 맞다를 떠나서 근합성이 이루어지는 근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근손실과 그리고 근합성의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계속 근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게다가 근육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합성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근육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합성 수치율이 근손실 수치율보다 높게 되면, 당연히 근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성장 수치보다 근손실 수치가 높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굶는다든지, 뭐, 하루 굶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꾸준하게. 뭐, 아침, 점심만 드시는 분들, 아니면 아침 거르고 점심, 저녁만 드시는 분들, 뭐, 끼니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단백질 총괄량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성장을 안 하게 되죠. 성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성장이 수치가 더 높아야 된다. 근손실보다 높아야 된다. 그럼, 근성장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운동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보면, 하이퍼스로피라고 해서, 근비대는요, 대개는 근자극으로 인한 근손실이 아니라 근손상이죠. 근육 손상이 됨에 따라 그곳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쪽 이제 손상된 근육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위에 많은 근육들이 생겨서 그 기능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그래요. 그냥 똑똑해요. 단백질을 넣어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뭐 어떤 운동에 따라 틀리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 철이 필요한 것이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운동은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그 단백질은, 이제 섭취,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운동 끝나고 나자마자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더 쉽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중에 우리 몸을 쓸 때에 이제 뭐 여러분들 탄수화물도 드실 거고 단백질도 드실 거고 뭐 무슨 뭐 음료수 여러 가지 뭐 식이섬유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우리 근육을 크게 만드는 데에는 좀 부족한다 이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합성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수치도 높아져야 되고 말 그대로 운동하시면 돼요. 아니면 단백질을 섭취하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쉐이커라든지 마시시면 되고 또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좀 이제 남성 호르몬 쪽이 나올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나볼릭 상태라 그래요. 근합성이라는 아나볼릭 상태고 그 반대는 이제 카타볼릭이잖아요. 근데 이 아나볼릭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먹는 것이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 좋긴 좋은데 그 시간이 꽤 길단 얘기야. 제가 말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그 30분, 1시간 안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근압성이 일어나는 아나볼릭 상태가 아니고 운동 끝나고도 2시간, 3시간, 길게는 12시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상태에 따라서, 운동에 따라서. 근데 그 기회창이라는 것이 왜 나타났느냐, 왜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얘기가 왜 나돌았느냐, 바로 좀 편협한 연구를 한 이제 기구들 때문이에요. 왜냐, 그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 사람들을 이제 먹게끔 해서 A그룹, B그룹 했을 때, 그러니까, 1시간 내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기회창의 그 기간에 먹은 그룹 A랑 안 먹은 사람 B랑 비교를 했겠죠. 근데 이 A라는 그룹이 훨씬 더 근압성이 잘 됐어요. 근데 그 기준점, 그 상태가 옳지 않았어요. 바로 working out fasted라고 그래서 공복 상황에서 운동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운동 끝나자마자 탄수화물이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바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슐린 수치도 많이 낮아지고, 그렇죠? 아니면 아미노산 수치도 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에 글루코겐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아니다, 뭐 여러분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기 힘들잖아요. 부랴부랴 가가지고 한 시간 운동하고 이런 바로 드시는 건 맞지만, 대개 여러분들은 밥 드시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맞잖아요. 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글루코겐이라는, 그리고 우리 근육 안에 탄수화물들이 이제 글루코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미 운동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뭐, 아나볼릭 상태가 와도, 충분히 이미 몸에서 그 아나볼릭 상태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혈류의 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의 50%, 60% 피는 이미 장기에 돌아요. 여기서 자기들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골격근에 피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내장에 있었던 피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재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운동 끝나자마자 밥 드시는 경우, 뭐 특별한 케이스는 틀리지, 아까처럼 공복 아니면 뭐 단백질 먹는 이러한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행동은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드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1시간 이후에 다시 내 몸이 정상 스테이트, 노멀 스테이트로 돌아오는데 그때 드셔도 상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강박증에 시달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한 말은 이거예요.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3시간마다 뭐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든지 섭취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몸이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충족돼 있으면서도 굳이 운동 끝나자마자 단백질을 섭취를 막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창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 진실, 거짓이 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공복 운동을 하신 분들은 기회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 필요가 없다. 운동하고 끝난 시점 1시간 후나 1시간 반 이후에 드셔도 무방하다. 언제까지? 3시간까지는 괜찮다. 12시간까지도 그렇게 무방하다. 근데 배고파서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끝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쉽게 운동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왜 단백질 섭취 요령이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 수치. 인슐린 이제 스파이크라 그러죠. 인슐린이 이제 높아지는 그 상태를 스파이크라 그러는데 잘못 오해하시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면 단백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식단뿐만이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 먹어도요. 특히 웨이 프로틴 먹잖아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중에 드셔도 되지만 일단 총괄 칼로리입니다. 단백질은요. 총괄 칼로리이고 대개는 20에서 25g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좋으냐?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는 80kg니까 단백질을 하루에 몇 번, 몇, 몇 그램, 그냥 뭐두배 할게요. 한 160g 정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먹으면, 그럼 총괄 칼로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단백질은요, 몸에 이제 배출이 안 돼요. 여러분 단백질 먹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유당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화가 잘안 돼서 이제 설사를, 소화불량태 속, 이제 설사하는 거지. 똥이야. 그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케이? 프로틴 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0g을 먹든, 160g을 먹든, 200g을 먹든, 그것은 우리 몸에서 절대 배틀러가 하지 않아요. 물론 몸에서 독소가 돼서 몸에 나쁘겠지만, 배틀러 그러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단백질이 귀한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라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럼 나세번 먹을래. 아침에 50g. 좀, 이제, 운동 전에 50g. 나머지 60g 자기 전에 먹을래. 아니면 운동 후에 먹을래.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난 20g씩 6번 먹을래. 8번이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둘다 총괄 칼로리, 아니, 총괄 단백질이랑 똑같기 때문에 근압성 자체는 비슷할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B가 무조건 유리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요, 근압성 수치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아미노산 수치도 높아질 뿐더러.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일단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아니면 단백질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요. 그럼 떨어지겠죠. 다시 항상성 때문에. 근데, 떨어질 때에도 우리 또 먹어요. 그럼 높아진단 말이에요. 또 먹어요. 또 높아져요.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계속 높게끔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B였고요. A라는 친구는, 아침에 먹어서 높아졌어요.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떨어졌어요. 계속 유지하다가, 되게 유지하다가, 잠깐만 다시요. 아침에 먹었어요. 유지하다가 운동 전에 먹었네? 아, 운동 후에 먹었네? 자. 이렇게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인슐린 수치 효율을 떠나서 50g, 50g, 60g 먹는 습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특히 간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섭취 이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100g을 드시게 되면 그 100g을 25g 정도를 나눠서 드세요. 혹은 30g 정도까지는 나눠서 여러분 닭가슴살을 드시든 계란을 드시든 3시간씩 끊어서 먹어 버릇하게 되시면 내 몸은 언제든 근압성과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말하시는 벌킹 있죠? 그 벌킹이 잘될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운동하기에 적합한 이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팁두 번째, 신기하게도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셋이서 섭취가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류량이 200%, 250% 굉장히 빠르게 돌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운동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천연 부스터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탄수화물 종류에 따라 이제 백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먹어야겠죠. 운동 전에 왜냐면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걸 잘 생각하셔서 단백질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하세요. 세 개를. 1시간 전에 대개는.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운동 끝나고 나서 2시간 이제 또 이제 배부를 거예요. 왜냐면 1시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시간 이후에 2시간 이후면 얼마예요? 대개는 3시간, 4시간 되잖아요. 그럼 또 3시간, 4시간 이제 주기로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뭐 나눠서 먹는 게 5번 중에 2번 정도는 어떻게 드시냐면 운동 전 1시, 운동하는 1시간 전에 드시고 운동 끝나고 나서 이미 그러면 1시간 됐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지났겠죠? 1시간 이후나 2시간 후에 밥과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과 탄수화물과 그러니까 단백질을 드시면 굉장히 효율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날이라면 운동 후에 아미노산 드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크레아틴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가 잘 됐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강박증입니다. 예. 마치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에 가서 30분 이내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목욕탕에 가서 30초 이내, 1분 이내 빨리 온탕이나 열탕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씻어야 되지. 매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쉽게 쉽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좀 들으시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팁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단백질 기회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강의는 계속 돌아올게요. 다음 강의는 인슐린 수치, 인슐린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울 거예요. 자, 로바.